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옵나니 주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인생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도 초조함도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 군병 낮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거쳐지는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우리는 17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몇 장까지예요? 22장입니다.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봉투 내밀면서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난쳐서 사람들을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차에도 있고 나는 성경이 몇 권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목회 현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읽고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읽은 대로 들은 대로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그때마다 성경을 어떻게 피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뭘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말씀하기를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었으면은 그 성령님을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할까 저걸 할까 결단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무슨 복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하여튼간 뭔지 모르지만 복은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 비결을 어디다가 머리를 숙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해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다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속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기를 바라고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이 지구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다수 사람들이 점점점 좋아질 거야. 왜? 컴퓨터 286 나왔는데 지금은 엄청난 발전이 됐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TV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요소는 점점점 발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살기 좋아질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네요? 인류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이상하게 봐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상한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완악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100%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아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기신 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남녀 상관없어요. 지위 고하 상관없어요. 얼굴 색깔 상관이 없어요. 건강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피 흘려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세상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감 갖지 말고 적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그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분의 신부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약성경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메시아가 초림할 것이다. 아기 예수로 올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약성경에 그 주님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예언한 대로 주님은 그렇게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예언할 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시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또 뭐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신약성경인데 그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나는 다시 온다.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슬퍼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올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할렐루야. 성령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약성경 계속 구약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을 일이 뭐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할렐루야.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거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게 남은 인생인데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 중심축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고 특별히 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으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한민국도 아니고 유대 땅인데 우리의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될 터인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은 거예요? 내려오실 것입니다. 올라간 그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누구도 알아맞출 수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은 오신다? 100% 가짜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럼 주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이니까 부활되고 휴가될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설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나 예수를 아직도 모르지만은 나는 너의 민족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믿고 안 믿고 점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역사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기 위하여 한 프로그램을 정했는데 그게 71회 중에 한 1회란 말이에요. 한 1회. 한 1회는 7년입니다. 그럼 7년이 언제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그동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부활하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살아있으면 우리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 동안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속간에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과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무수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수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그런데 7년이 끝자락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요 세 가지 재앙, 재앙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슬픔, 아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발만 동동 굴러야 되는 내 힘으로도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그냥 쳐다보면서 울 힘도 없어. 어떻게 할 몸부림을 칠 것도 없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두 가지가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셋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인생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죄를 범했으니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마귀의 뜻을 쫓아 사는 두 가지가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은 언젠가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 마귀의 뜻, 마귀의 존재가 바로 17장, 18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짐승을 탄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외모를 보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치가 떨리는 짐승도 마찬가지야. 악독, 불의, 사치, 살인, 그런 인생 가운데 전혀 도움되지 못된 것들이 다 온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다 머리 숙이지만 11장에 뭐라고 하겠어요? 큰 음녀가 뭐냐? 비밀이다. 이 말은 큰 음녀가 무엇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오늘 18장 읽을 때에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이 말은 망가진단 말이에요. 다시는 일어날 불가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벨론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 가운데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부부지간에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원흉이란 말, 원흉의 본거, 이게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따라 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목만 봐도 거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좋은데요, 나쁜데요? 나와야 돼요, 엉덩이 깔고 있어야 돼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럼 나오려면 말고 네 맘대로라가 아니라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는 제가 안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18장에 보면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라 말이야. 거기서. 그럼 이 거기서는 좋은데요, 나쁜데요? 나쁜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란 말은 죄와 재앙이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거기는 무너진다, 무너진다. 근데 성경을 뭐라 그래서 17장에 음녀라 그랬잖아, 음녀. 거기가 어디예요? 음녀요, 음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라 했어요? 바벨론이다, 바벨론.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거기는 창녀들이 있는 곳이고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거기 2절 보세요.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바벨론은 무조건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자살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움, 살인, 시기, 질투, 음란 이런 모든 술 취함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한 원흉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해?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되고 휴거되지만 왜 상관있느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마지막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잔찌꺼기는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놈이 무너질 거를 우리가 알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 나를 힘들게 만들고 외톨이 만들고 엉뚱한 생각 만들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내 입장에서는 미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내 것을 뺏어갔으니까 죽이고 싶잖아. 그럼 내 편에서 보면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래는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잘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결국 바벨론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 죄의 본거지. 따라합시다. 음녀는 바벨론은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야야 오늘 어디 고스톱치다 놀러가자 죄 짓는 게 하자 그럼 거기는 죄 짓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라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더러운 곳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장은 얼마나 중요하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14장 1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17장 18장 또 이야기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특별히 니므롯을 통하여 바벨탑을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니므롯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가난하고 힘들고 농사도 안 되고 그리고 농사만 조금만 짓기만 하면 멧돼지가 나오고 고라니가 와서 막 밭을 수대방 만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울타리밖에 못 쳐. 또 가보면 닭이 다 죽어 있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집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상황이면은 텔레비에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숙태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그가 가는 곳마다 멧돼지도 다 죽고 고라니도 다 죽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더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한 인물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다?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니므롯. 사냥꾼이라고. 사냥꾼. 얼마나 이거를 사람들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속을 막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할 땅까지 까가지고 니므롯이 그 정도가 되니까 사람이요. 나라고 난 존재를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모든 것이 막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수몇 명 수천 명이 그러면은 사람 심령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마약을 안 먹어도 명예와 권세와 술과 돈에 취하면요 내가 최고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돈 가지고 장난치고 권세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에게 못된 본능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자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냥 그런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게 돈만 있어봐. 내게 명예 있어봐.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뭐가 안 그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사람들이 추앙을 하니까 자기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꼬드켜가지고 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루시엘이 하나님 자리를 보호자를 넘보다가
쫓겨난 거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입니다. 절대로 피조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 의견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얼마든지 내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인간 기본적으로 선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사고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상처받지 않은 가운데 덕을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막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선을 넘지 말자. 선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왜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아니다 그래서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막 혼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한국에도 가고 저 일본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서 한 곳에 정착하면 집을 짓고 살면서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동체 형성되어지면 무슨 생각해요? 어디를 생각해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지. 아,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망하고 나서. 아, 그때 잘 될 때 정말 끝내줬는데. 아, 그때 내가 말이요. 교회도 지을 수 있었고, 내가 그때 건강했었고, 얼마든지 그랬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때 그 가졌던 생각과 사상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요. 분명히 남자 여자예요.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신혼여행 가서 싸워. 한 달도 안 돼서 엄마 아빠나 못 살겠어. 왜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인 줄 생전에 몰랐대. 아,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이죠. 그런데 살아가면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문화가 달라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오면 이 남자가 살았던 그 집안의 가풍,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말했던 그 말씨, 음식 문화 다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와서 하나가 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린 거야. 여자가 무슨 말이 많어?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그럼 여자분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둘이 하나라 그랬지. 그럼 남자는 화가 나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전라도가 경상도, 경상도 전라도가 충청도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와 풍습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져도 뭘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상을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의 문화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죄의 문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까지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와 죄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곳은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화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아도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큰 음녀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마지막 7년 대환란 끝날 게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느냐?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진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무너졌어도 오늘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느냐?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오늘 현장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내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도 못 심고 헌신도 못 심고 사랑도 못 심어요. 서로 다투고 내가 잘났다고 서로 으르렁거린다니까요. 이게 웬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죄의 문화는 각종 더러운 것이 모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녀가 옷 입었는데 자주색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음녀가 어디에 탔다라서요? 짐승에 탔단 말이에요. 짐승. 큰 음녀가 뭐냐?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이 우리 주위에 보면 세상에 사건 상황 보면 TV에 다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궁금한 게 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뉴스를 아무리 보세요. 사건만 나오지, 서로 으르렁 싸우는 것만 나오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문화와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의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목이 이런 것들이 싹이 터야 되는데 이 죄의 씨앗대로 분리에 분리,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하고 가정의 의미가 달라요. 집은요, 쉽게 말하면 집에 와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 밥만 먹고 옷만 입고 나가. 그 사람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은 밥 먹고 빨래하고 이거예요, 집. 그러나 가정은 쉼이 있는 곳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 대한민국에는 집이 얼마나 많아. 지금 집이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집은 점점 짓고 집은 많아지는데 가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민을 들어주고 어디 가서 이거 품어놓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바깥으로 가니까 바깥은 뭐예요? 다 음녀, 죄가 다 가득 차 있는 데 가서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풀자, 놀러, 쾌락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거기서, 이 말은 마지막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 이름을 대고 여러분과 내가 알면서도 이거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죄가 가득한 곳이다. 너가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이상은 재앙이 덮는다. 거기는 각종 귀신이 붙어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내가 그거를 알고 깨달으면 누가 거기 붙어있겠어요? 아니 실제로 내가 앉아있을 때, 여러분 의자 앉을 때 요즘 같으면은 그냥 앉는 게 아니라 털잖아. 왜? 꽃가루가 있으니까. 안 보여도 털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사는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안 빠른 옷이 있으면 털까요 안 탈까요? 그냥 입어. 그냥 앉아. 그냥 그냥 앉아요. 그리고 여러분 옷이 막 찢어지고 있으면은 아무데나 누워. 근데 만약에 한복이고 좋은 옷 있으면 함부로 행동해요? 옷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의로 옷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신이 가득 한 곳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음녀가 입은 옷 화려한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만 쫓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하다 그 얘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하라? 나오라. 나오라, 나오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 바벨론의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할렐루야.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형상화예요. 근데 오늘 신약적인 의미는 우상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했는데 자녀가 모시지도 않고 자녀가 뭐 경관시하고 자녀가 뭐 아, 집에도 안 찾아오면 부모님들은요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분은요 죄송해요 일생을 자녀를 신처럼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우상이에요. 남 상관이 없어요. 가정 개인 상관없어요. 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모든 세상 흐름을 보세요.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와 습관과 풍습 보세요. 컬러풀하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신식하고 만들며 막 금방 변합니다. 막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서로 죽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뺏기고 거기서 오는 아픔, 상실감.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세상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해도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왜 행복을 모르냐 말. 왜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소망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참여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주민을 틀면서 나 목사여, 장로여, 안수집사여, 권사여 하면서 모든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아. 들으라는 거야 내 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으라면 들으라는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맥없이 앉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언어와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애국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됩니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가 좆사오니 아니 변화산도 아닌데 예? 귀신이 득실거리는데 왜 못 나오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귀신에 잡혀있든지. 아니 나 좋고 나쁜 걸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음녀가 입은 옷이 화려하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상은 음녀를 볼 때마다 바벨론을 볼 때마다 뭐만 보여? 화려한 옷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앉은 짐승이 뭐냐? 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대항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겉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면 심령을 본단 말이에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성이라 그랬어.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모든 물 위에 앉았는데 이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이 큰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음녀를 추앙해.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 큰 음녀가. 그런데 18장에 뭐라 하세요? 그곳은 귀신이 가득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음녀를 쫓아가는 이상 산다 죽는다? 죽는 거야, 이거는. 음료 뒤에 숨어있는 무시무시한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8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화려함을 보지 말고 겉모습을 보지 말고 이야기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쾌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화려하게 보이고 여러분 음식 하나조차도 음식의 기능이 뭐예요? 먹어서 배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고 라면 하나 먹어도 배부른데 100만 원짜리 음식 먹는다고 100나누기 라면값 하면 그 나온 시간 동안 밥 하나도 안 먹으면 배부릅니까? 근데 사람들은 라면 먹는 나는 창피해 보이고 100만 원짜리 음식 먹는 사람은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아라도 100만 원짜리 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자기 실력이, 자기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쫓아가고 있단 말이야, 쫓아가고. 그리고 라면, 100, 1000원짜리 라면 먹는 본인조차도 감사로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생, 이놈의 집구서, 이놈의 인생, 이놈의 민족, 이 라면 먹은 게 한 이틀이냐?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오라. 누구에게?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무조건 나오라. 나와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는 죄가 가득한 곳이다. 각종 더러운 귀신이 마귀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 마귀의 본거지. 성령님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올 때는 광명한 천사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에게 짐승을 타고 막 다니지만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벨론은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들의 본거지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벨론의 주 임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다른 종교 다른 데 가서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근데 오늘 지구상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꼬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는 둘이다 하나다. 하나다.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만나자. 그래서 다 지도자들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기독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차 마실서는 만날 수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는 선을 분명히 거해야 합니다. 아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하나님이 원하는 정해준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루시엘이 앉은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는 그 보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자리를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휴거되고 부활되고 지금 이 땅에는 안 믿는 사람만 가득하니까 기독교가 눈에 가신 사람들은 드디어 무슨 생각이 돼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 다 모여. 아, 세상에 그런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할 게 뭐예요? 저 기독교 인구를 완전히 박멸하자. 그 논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세계가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요것만 제외하고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기독교를 제외한 사람들 그 당시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을 수가 없어. 왜? 목배임을 당해야 되니까.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종교 단일화가. 그 시스템, 그 지도자가 누구냐? 큰 음녀란 말이에요. 로마의 영향을 받은 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다니엘서 짐승의 계시, 동생의 계시, 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액이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시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음녀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을 타가지고 등에 업고 정치 경제를 등에 업고 종교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17장에 말미에 보니까 그 짐승이 반란을 일으켜요. 음녀를 태우던 이 짐승이 이제는 음녀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해치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경배하라.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게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찌꺼기들이 그 흐름 속에 지금도 세상에 널려 있다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교회만이 아니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냐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현혹해갖고 사람들이 또 그런가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거기 쫓아가서 이단 삶에 막 빠진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하자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결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잔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내 백성아 그러자. 내 백성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화려하고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만 거기에 비해서 내가 초라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내 백성아 이 말은 하나님이 볼 때 내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 있으면 너는 안 되는 거야. 내 백성은 열심히 심고 영원한 생명을 산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와야 심지요. 봄인데 뜨뜻한 겨울방에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고구마 까먹으면서 감자 까먹으면서 씨드 뿌릴 생각도 안 하고 밭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술만 퍼먹고 고수도만 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답답한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나와! 그러잖아. 거기 나오란 말이야. 나와서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 말이야. 지금 밭 갈 때고 씨 뿌릴 때란 말이에요. 나오라 말이야. 나오라. 이 답답한 놈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고습이 한번 빠지면은 집에도 두 달 만에 들어오면 가서 보면은 눈이 빨개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밖에서 뭐라 그래요? 몽둥이 들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오세요 해요? 나와 그래. 나오라 그치? 나올 때 나와 그래요? 나와 그래요. 그렇죠. 왜? 거기서 나오라 할 때는 다섯 명이 골수 없으면 다섯 명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옆에 있는 남의 남편 나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나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백성 나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속죄절은 성결이요. 내가 죄가 확실하게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질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아멘. 예수의 신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과 가져도 그 심령이 죄에 가득하고 죄에 참여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리고 계속 읽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찍어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느냐? 귀신이 가득한 곳에 엉덩이 깔고서는 일어날 시간도 없고 영혼육이 다 망가지는데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과감히 털고 나오라. 아멘. 너는 누구냐?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아멘.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아멘.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귀신이 가득 온 곳에 거기 앉아있느냐? 거기서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왜 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오란 말이에요. 두 번째, 왜 못 나오느냐?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하는 주특기가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의 명수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럴듯하게 쉽게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먹을 만큼 보암식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아멘 했는데 집에 가보면 목사님은 너무 모르셔. 우리 가정 나를 너무 모르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 그래도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옆에 보면 뭐 교회로 잘 안 나가는데도 뭐 잘 되고 있구만. 잘 되고 있단 말은 뭐예요? 집, 돈, 애들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망가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는.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자, 빨리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가 망했다, 망했다, 무너졌다 그랬더니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 이후에 보면 6절에도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디가? 바벨론 큰녀가 하는 게 그들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걸 뭐 하나님 앞에 볼품없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리고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했고 그 곧 그 사치한 것 때문에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한 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화려해 보여가지고 땅에 있는 왕들이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막 돈을 받다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쫓아다녔는데 보니까 어느 날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와르르 무너지고 연기가 났단 말은 불에 타 없어지니까 그걸 보고 따랐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응답받아도 우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일생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저것을 따라갔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투자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의 고통은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바벨론이여 한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0절에 한 시간 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11절에 땅의 왕들이 우는데 이제는 11절에 누가 울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의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일곱 교회가 어디 중심에 있었어요? 바닷가 중심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역이 왕성하게 하니까 물질이 막 돌고 또 거기에 은행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부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상인들이니까 그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이렇게 막 화려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막 그 뒤에도 보면은 땅에 그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런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14절에 보세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이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통원하여 음녀에게 투자했는데 그 음녀가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내가 이제까지 모든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은 투자하고 금은 세공 옷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어나가지고 돈도 벌고 막 가게도 몇 개 생겨갖고 막 이렇게 됐는데 원 본거지 거기서 이 시스템이 내려오는데 원 가지가 다 무너지니까 내가 여러분 음식이며 가게 본 사람들이에요. 좀 잘 되고 막 되면 뭐해요? 분점 1호 2호 막 늘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문 닫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요거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려막기 하다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본점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게를 내고 빚져서 가게 내고 다 차려놨는데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 일생을 천걸 타서 친인척 다 긁어 마서 했는데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십시오. 그런 부가 한 시간 안에, 한 시간에, 금, 한 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여러분. 17절에도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한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21절에도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로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거기에 붙어있는데 그 원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또 검은 거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새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비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다 없어진다. 망가지는 거. 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지상재림할 것이니까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럼 이걸 보면서 이 시계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마귀의 잔뿌리들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전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육적인 부분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물을 쳐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못 벗어나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근데 오늘 이런 거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내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혹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게 다가올 때 처음서부터 나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나 너를 미혹할 거야 그러고 다가오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돼. 더 좋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따라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귀신이 가득한 본거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리 모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들려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땅에 있는 전자 이런 전기 이런 모든 시스템이 오타며 은식이며 너무너무 화려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를 몰라. 돈 가지고 와도 고민해.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그냥 와. 만약에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봐.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몸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색깔을 보냔 말이에요. 몸에 맞으면 되지. 근데 아무리 색깔이 좋아도 몸에 안 맞으면 사요 못 사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화려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음식은요 맛보다는 화려해야 돼요. 옛날에 국광, 홍옥, 과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과일은요 색깔이 좋아야 되고 맛이 있어야 돼. 당. 그러니까 그 시큼 먹어도 다 당뇨 걸리잖아. 사람 건강 관계없어요.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지금은 엘리베이터 없으면 사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차 타고 다녀.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 병 걸려. 그런데 여러분 땅 밟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필요 없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 옆 중간에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이 바벨론은 죄의 본거지니까 오늘 내 백성아 나오라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있는 이상은 우리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찬송할 힘, 기도할 힘, 헌신할 힘, 사랑할 힘 없어버려요. 이것은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에 대한 말, 성령 충만.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우상 숭배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오늘 이런 거 제가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왜 욕도 먹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또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보세요. 교회를 대충 나가보세요. 절대 욕을 안 얻어 먹습니다. 친척 행사일 때마다 다 가봐. 절대 욕 안 얻어 먹어요. 그런데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니까 안 된다. 그럼 욕을 더 먹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애국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일제 36년 6.25의 아픔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구약성경의 시대시대마다 우상숭배에서 나라 잃어버린 70년의 아픔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을 통하여 초토화되어지는 그 아픔을 역사가 경험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평야 위에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이 지역이 뭐냐? 마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마사다. 이 위에서 사람들이 다 마지막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물, 식량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잡혀도 죽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몇 명이서 사랑하는 친척들을 죽이고 자기들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지 순례 가면 여기서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가요. 외국에 온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생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여기를 꼬불꼬불한 길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선생이 뭘 가르치느냐?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치욕스러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 꼴이 된다. 잊지 마라. 역사의 교를 이렇게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 우리는. 지금만 잘 되면 돼. 수단 못 가리지 않고 공부만 잘하면 돼. 컨닝해서라도 1등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아픔 주고 망해져도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10년 가운데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따로 한 동네 만들어, 그거 아니고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밥도 안 먹고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가 이게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와 나는 생명의 관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83장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녀 내게도 주 없어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단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단으로 내 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아들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죄가 가득한 곳이라 수많은 재앙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서 지혜를 나무하는 자리에서 귀신이 득실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사는 수많은 화려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오늘 우리 기회인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는 자리에 말게 하시고 미혹당하는 자리에 말게 하시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예수님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자녀에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든 큰성 마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음성이 좋은 것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내 백성아 죄의 자리에서 죄악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반드시 망한다 무너진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럴듯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하는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사오니 이 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기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가정의 달 가정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용납으로 하나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민족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왕국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조하시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예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구나. 핏방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백성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화려함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큰 음녀 바벨론성 깨닫고 이기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땅 위에, 선교사역지 캄보디아와 잠비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